얼마 전까지 에어컨 틀다가 갑자기 난방을 틀게 생겼어요. 이제 가을이 와서 오늘 가을 운동회도 하게 되는데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우리 복된 교제와 만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의학의 발전이 참 눈부신 것을 요즘 보게 됩니다. 매번 새로운 뭐 유전자 정보가 회복되고 불치병이 난치병으로 바뀌고 새로운 신약도 개발되고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런 발전의 결과로 수명도 연장되는 것을 봅니다. 겨우 환갑을 살던 시대가 우리의 기억 속에 돼 있는데 지금 팔순 구순은 아주 보통으로 살고 이제 백살을 기대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도 보아요. 육신의 질병이 좀 극복되는 건참 좋은 일이지만 오히려 그와 반대로 마음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는 더 커지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좀 멀어지는 모습도 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화두로 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치료, 뭐 힐링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하죠. 젊은 층에서 흔히 하는 용어 중에서 그런 말 합니다. 갑자기 멘붕이 왔다. 그런 얘기를 해요. 멘탈이 붕괴됐다는 얘기예요. 갑작스런 충격적 소식으로 정신에 상처를 입었을 때 쓰는 말이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마음 관리, 정신의 관리가 꼭 필요함을 그런 걸볼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 상태, 나의 정신 상태는 건강하고 든든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요셉의 일생에서 한 중요한 장면이 나와 있는데 멘탈이 붕괴될 정도가 아니라 삶의 존재 기반이 몇번 있고 망가질 만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한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보게 돼요. 남들 같았으면 그냥 무기력하게 삶을 포기하고 살았을 것 같은데 늘 건강하게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했는가? 먼저 그의 무력한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인생 전체가 상처 종합 세트와 같아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어머니가 기다리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아들 하나 더 해주세요. 그래서 더하심이라는 의미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응답처럼 둘째, 자기 동생이 또 태어납니다. 근데 동생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비극이에요. 근데 어미 잃은 그 슬픔도 있어서 아비가 그를 참잘 돌보아줬는데 그의 배다른 형제들이 그의 사랑받는 것을 매우 시기 합니다. 그 시기와 미움이 폭발해가지고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가족에서, 가정 내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일어나요.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팔려갔어요. 종이 되었습니다. 객지에서 졸지에 종이 됩니다. 언어, 풍습 다 낯선 곳에서 어린 나이에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성실하게 죄수를 돌보며 심부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소망을 가집니다. 그 사람이 날 구명해 줄것 같아요. 근데 그는 자기를 외면합니다. 참 보면 요셉도 모든 면에서 우리가 동일한 사람인데 참 자포자기 상태, 멘탈이 좀한 반쯤 무너진 상태, 그렇게 되기가 딱 좋습니다. 이런 무력감은 피해의식과 뭐 자책감, 슬픔, 좀 지나치면 우울증, 공황장애 이쪽으로 나가기 딱 좋은 그런 상태 같아요. 근데 요셉은요, 감옥에서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그의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를 구명해 줄 만한 사람 하나 만났거든요. 왕 최측근에서 일하던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그들의 꿈을 풀어줄 때 소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면 나의 동아줄이 되어서 이 깊은 감옥에서 나를 꺼내줄 수 있을 것 같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그런 소망이 표현되어 있죠. 숨 맡은 관원장.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구명되자마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기 과오가 될 만한 그 감옥에서 일정,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인연과 만남과 도움받은 것을 그냥 기억의 창고 속에 집어넣고 살았다는 거예요. 참 보면 이 정도 되면 좌절할 만하잖아요. 다 내려놓을 만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황장애라는 질병을 앓는 분이 종종 있는데 공포를 느낄 매개체가 없음에도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그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쳐갖고요. 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마음의 장애입니다. 오랜 동안의 좌절과 낙담이 깊은 스트레스가 되어서 어느 순간 터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진단하기도 해요. 보통 세상 살면서 누구든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살죠. 인생 자체가 문제 덩어리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질병으로 하진 않습니다. 근데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생각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집안이 어질러 있고 헝클어져 있어요. 그럼 굉장히 좀 그것이 스트레스는 되지만 맘먹고 치우면 깨끗해집니다. 문제 없습니다. 잠시 스트레스일 뿐이죠.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이 헝클어져 있어요. 근데 헝클어진 것뿐만 아니라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잘 보니까 이번에 빚을 갚으려고 어제 은행에서 사온 현찰이 가득 있었는데 홀랑 다 들어갔어요. 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져요. 수년 동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이제 문제 해결되었다 싶은데 그것이 제로가 됐어요. 아, 그럼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괜찮지만 해결의 열쇠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좌절, 분노, 포기, 아 그러다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화병으로 또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시대가 그렇죠. 스트레스 가운데 그걸 이기지 못해서 이것저것으로 소모하고 있는데 그것에 눌려 살고 그 때문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어느 정도 무기력증, 우울증의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삶에 찌들어 낙심하여 살기 원하십니까?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느려 살기 원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끙끙하고 끌어안고 짊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문제 없이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뭔가 과제를 안고 왔습니다. 삶에 지치고 문제를 또 안고 왔다면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거죠. 문제를 또 안고 있지 않고 주님 앞에 맡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내 것처럼 또 안고 살면은요 그것이 낙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늘 낙심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요셉도 좌절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면 삽니까? 요셉은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가장 강도 높은 스트레스 가운데 종으로 팔려간 이후에 한 13년 정도를 지낸 것 같습니다. 늘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었겠죠. 가족에서는 형제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았지만 아버지란 비밀 언덕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말도 서툽니다. 자기를 지지해 줄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노예는 어떻습니까? 인권이 없는 소유물이었어요. 일하다가 죽는 소모품과 같았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혔을 때 기도했을 거예요. 날 살려주세요. 좀 꺼내주세요. 하나님 꺼내는 주셨는데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원망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삶 살게 하려면 왜 나를 살려주셨나요? 할 만합니다. 왜 종입니까? 이야기할 만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왜 종되게 하셔서 하고 원망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열심히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큼 열심히 했고요. 짧은 시간에 종들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왜 이곳으로 날 보내셨나요?
하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죄수들 전체를 돌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 좌절합니까? 극도로 어려운 일을 이기고 제기했는데 다시 한번 땅에 떨어질 때, 요셉이 그와 같았죠. 종의 단계에서 이제 종들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위치가 섰는데 다시 죄수가 됩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라 남들의 문제로 인해서.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때껏 열심히 산 건 헛수고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다 헛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포기하냐, 삶을 포기하냐, 그런 결단이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3절은요 그의 결단 가운데 이런 자세가 있으면 보여주게 되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를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누구나 알 정도였고요. 그가 받는 복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소망이 사라질 때 그때가 바로 사단 마귀가 활동할 때입니다. 틈탈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정 압박당하며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 마귀의 악한 계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이 압박 속에 스트레스 속에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것처럼 쥐어 그것을 쥐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인도와 처방을 받을 것인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고린도 4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겨쌈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쌓이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외적인 우겨쌈이 있어도 내 마음은 쌓이지 말아야 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주 앞에 맡겼을 때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3장 13절로 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그를 지지하고 그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낙심할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말아라. 이건 너희 영광이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반전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승리 이전에 큰 난관이 있고요. 이것을 극복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당시 사단 마귀가 요셉의 마음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 수없이 부정적인 마음을, 원망하는 마음을, 낙심하는 마음을 집어넣었을 거예요. 야, 너 관원장 기대하지 말아라. 이미 널 잊었다. 2년 동안 소식 없으면 끝난 거야. 너는 끝이다. 너는 지하 감옥에서 늙어 죽을 거다. 하나님 섬기다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디? 그냥 막 살아라. 가족도 너를 버렸는데 누가 너를 도와주겠냐. 마음속에 계속 도전이 있고요. 그를 낙심시키려고 했고요. 그를 넘어뜨리려 했을 거예요. 사단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를 낙심시키는 영이고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우리는 늘 내 마음이 시험에 당할 때에 그 순간 분별의 지혜를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에게 어떻게 하면 안 속습니까? 계책을 알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요 늘 우리가 약한 틈을 타서 부정적인 생각, 거짓말, 모략, 악한 것을 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의심케 만들고 확신했던 것을 자꾸 흐트러뜨리고 믿었던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신천지 같은 이단이 하는 짓이 이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거했던 기반에 대해서 거짓말을 심어서 의식해 만들고 그런 다음에 고속에 자기 얘기를 넣어가지고요 자기의 추종자처럼 만드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과 불평과 근심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도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늘 낙심시킵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의 음성 듣느냐가 우리의 일생이고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늘 하나님 음성 듣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거짓을 이기고 진리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그 일상생활에서 위기시에도 위험할 때나 기회일 때나 언제나 하나님붙듭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에게 큰 유혹이 다가왔을 때가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아서 금한 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지 내가 어찌 이 크락을 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그의 주인에게 죄를 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더 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질 수가 없다.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기회를 만났습니다. 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가 풀려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꿈을 풀어주면서 얘기합니다. 40장 8절에 얘기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가 풀어주가 아닙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늘 동일한 마음입니다. 바로 앞에서 꿈을 풀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해석을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왕궁 앞에서나 그는 초지일관 동일한 태도 영적인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세상 이거죠.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눈치 보고 세상 환경에 어떤 그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낙심의 화살이 날라오고 의심의 공격이 올 때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바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바탕이기 때문에 거짓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는 큰 문제가 닥칩니다. 내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수술대 위에 누울 때가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력한 순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질문해요. 하나님 요셉이 감옥 가지 않게 막아줄 수는 없었나요? 하지만 주님의 방법은 나와 다릅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높으시거든요. 오히려 감옥을 가는 것을 막는 대신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길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고 결국 그에게 귀한 사람 만나서 일약 총리가 되는 징검다리가 거기에 놓여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올 때마다 그것을 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가 죄 때문에 환난을 만났다면 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면 되고 죄 없이도 환난과 어려움 만났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은요 늘 평안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죠.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 앞에 우리 삶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마음을 상처를 주고 마음의 시험을 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파도를 틈타서 사단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낙심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억울함과 좌절, 분노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말씀을, 진리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무력한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